네, 안녕하세요. KNS 임용 강사입니다. 잠실중학교 2학기 기말고사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전체 경향, 그리고 시험 특징, 영역별 대비, 그러니까 뭐 영역, 독해, 문법 이런 영역별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주요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경향은 일단은 잠실중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기준으로 송파권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잠실중이나 뭐 잠신중, 신촌중 막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항상 쉽게 나오거든요. 중학교 기준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부담감을 가질 만한 난이도는 아니었고요. 대신에 보시다시피 문법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여기 밑부분에 오른쪽 하단에 교과서 범위가 4, 5, 6, 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근데 범위가 넓은데 원래 범위가 6과 7과에 있는 본문, 대화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법이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4과 5과에 있는 문법까지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과 5과에서는 본문이나 대화문이 나오지 않고 문법적 사항만 나오기 때문에 4, 5, 6, 7에 있는 네 단원에 있는 문법이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노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학교는 노골적으로 문법이 힘을 주겠구나. 그러니까 문법을 가장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휘 비중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변별력을 가르는 것은 문법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도 쉬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송파권 중학교 내신은 그냥 쉽습니다. 중학교는. 그래서 서술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뭐 시간적 부족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학원에서 계속 학습을 한 재원생 기준에서는 쉽게 고득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이했던 부분이 범위가 굉장히 넓었는데 원래 본 범위가 좀 두 단원에서 네 단원으로 늘었는데 그 네 단원 중 두 단원에 문법 사항만 추가되기 때문에 네 단원의 문법을 다 커버를 해야 됐고요. 대신에 범위가 넓은 대신에 역시 쉬웠습니다. 난이도가 쉬웠던 만큼 일단 역시 인터넷 시중에 돌아다니는 예상 문제에서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 중에 좀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 저희가 뭐 내신 대비하면서 예측했던 유형들이 그냥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내 부분이 딱히 뭐 그게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요. 본문 및 대화문도 되게 짧아가지고 되게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본문 및 대화문 암기도 금방 해야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짧습니다. 두 단원 본문 대화문 해봤자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집중해서 2시간이면 충분히 다 외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빠른 아이들은 2시간도 안 걸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나마 변별력을 줬던 문제가 문법 파트였습니다. 왜냐면 문법 자체에 비중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전치사, 어떠한 좀 알맞은 전치사, 적절한 전치사를 채워놓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 암기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냥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암기된 대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다 맞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휘 관련해서는 사실 뭐 거의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수거 및 표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be filled with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뭐로 채워져 있다, 뭐 consist of 이런 것들, 이런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역시 내용 파악된 상태에서 본문 암기만 제대로 되었으면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비교급 최상급 부분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역시 예측대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용사의 최상급에 더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리고 뭐 배수사를 나타내는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내내 뭐 해당 기말고사에 나온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난이도로 이게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쉽게 준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실제로 고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본문 및 대화문 암기를 내용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개 단원에 나오는 문법적 사항 중에 기본적인 부분만 파악한 다음에 예상 문제만 여러 번 풀어봤다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었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법적인 어떤 베이스는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은 고득점이 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뒤에 문제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요약을 할게요. 역시 첫 번째, 철저히 교과서 중심에 매우 쉬웠습니다. 그리고 문법 비중 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넓은 범위의 문법 기본기 요구라고 써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범위는 되게 넓었고요. 대신에 문법이 범위가 넓은 만큼 심화적인 문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투부정사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그 중학교에서 많이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요. 역시 그리고 항상 나오는 문제 대명사, 비인칭 주어, 가주어 구별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베이스가 없었으면 좀 힘들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비 방안 영역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학원 같은 경우는 딱 한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일치 문제로 뭐 in the afternoon이랑 in the morning을 구분하는 문제니까 그냥 암기 했으면 됐고요. 암기가 안 되었더라도 그냥 글만 꼼꼼히 읽었으면 무조건 맞췄어야 했습니다. 그 어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역시 본문 암기가 제대로 되었으면 뭐 특정 어휘를 암기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한 유형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을 학습을 하더라도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의 부정형이랑 그리고 비동사가 왔을 때 부정문을 바꾸는 거 그리고 의문문을 바꾸는 거 이런 거를 은근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기가 아주 중요했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교급이랑 최상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나왔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측대로 최상급에 더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러한 어려운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역시 저희가 내신 대비 내내 해당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이도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 베이스가 없었으면 고득점하기는 좀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 문법 실력은 어느 정도 되었어야 되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문법에서 변별력을 준 문제는 이때 그리고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쓰임. 뭐 투부정사의 뭐 예를 들어서 명사지용법에는 주어 목적어 보 역할을 하죠. 뭐 이런 거. 뭐 명사지용법, 형사지용법, 부사지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명사지용법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역시 문법적 정확한 문법적 개념이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런 문법적 개념이 곧 단기간에 주입하려면 주입할 수 있는데 금방 휘발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문법 학습은 좀 열심히 하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대화문이랑 같은 맥락으로 간단한 내용 일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역시 글을 꼼꼼히 봤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으나 변별력이 있었을 법한 문제는 지칭 문제, 그러니까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문 학습을 하면서 분명히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분명히 다 연습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게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워드의 흐름만 이렇게 봤어도 예를 들어서 The German Village 같은 키워드의 흐름 여기 본문의 한 일부분입니다. German Village 그리고 남해 브릿지 같은 키워드의 흐름만 봤어도 그렇게 막 틀릴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작 같은 경우도 사실 문법 문제입니다. 뭐 다른 학교에서 내는 유형과 비슷하게도 특정 단어들과 단어 수를 제시하고 영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역시 학원 리뷰 테스트에서 매번 연습을 시키는 유형이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 학원에서 학습한 재원생이라면 되게 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대화문, 암기 역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는 교과서 내에 있는 어휘들만 암기해도 충분히 대비 가능했고요. 단 문법에서 범위가 굉장히 많고 비중이 많고 그리고 나름 변별력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등 문법의 기본기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아예 문법적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내신 대비가 들어갔을 때는 저는 고득점 맞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 문법들 있잖아요. 뭐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 평소에 되게 체계적인 문법 학습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문제 볼게요. 어휘 문제 이거
그냥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를 찾은 부분인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왜 어렵지 않았냐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 다 본문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기만 됐다면 그냥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를 풀어주면서 한 서너 번은 본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뭐 숫자는 조금 다를지라도 이런 문제는 꼭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학습을 주지를 시켰고, 역시 뭐 이건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Is a thing. 이거 문법적 베이스가 없는 아이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제가 옆에다가 설명은 적어 놨는데, 비인칭 주어는 시간, 날짜, 명함, 날씨를 나타내고, 그리고 It is my favorite book은 대명사를 나타내고, 그리고 뭐 나중에 가주어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법적 베이스가 분명히 있어야지 풀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that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동사 뒤에 that이 들어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고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that은 완전한 문장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저희가 딱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동사 뒤에 대시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I see that boy 이러면 나는 봤습니다 그 남자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법학습을 했으면 아 동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꼼꼼히 봤어야 됐고요. 그리고 역시 지시형용사랑 명사절 접속사 나중에 뭐 관계대명사랑도 구분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니까요. 문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투부정사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쫙 지어진 것은 이거 다 명사적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앞뒤로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다 명사적 문법이라고 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읍는 이가가 들어가면 주어고, 한국말로 읍을 자가 들어가면 목적어고, 뭐뭐 하는 것이다가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은 보어입니다. 축격보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설수를 할수 있을 만큼의 숙달이 되어지만 이거 금방 풀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명사적 문법까지는 아는데 은근 이게 진짜 마음 아픈 게 주어, 목적어, 보어를 구분을 못 하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되게 멀리만 알면 간단한 부분인데, 역시 근데 이 부분도 문법 학습을 어느 정도 했으면 뭐 쉽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리뷰 테스트에서 매번 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문장, 한 지문을 저희가 제시를 해준 다음에 저희는 이거 표시도 안 해주거든요. ABCD 표시도 안 해주고 그냥 이 지문 전체에서 어법상 틀린 거를 다 고친 다음에 다 바르게 고치고 그거에 대한 근거 및 개념을 서술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해당 문제랑은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매번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재원생 입장에서는 아주 쉽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본문 암기만 됐으면 그냥 바로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뭐 리뷰 테스트의 일부분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문법 리뷰 테스트의 일부분입니다. 역시 여러 문장을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had라는 사역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 부정사를 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 같은 경우는 가주어 있다면 seen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동작이 일어난 시간이 과거, 그러니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문장 변환을 할때 투부정사의 완료 부정사를 써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근거 및 개념을 서술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학원에서 철저하게 문법 학습을 하셨다면 그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